올리브영에서 1위도 많이 하는 차은우님이 모델이신 브랜드 메이크업이나 헤어, 스킨케어까지 이제부터가 조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즈뷰티에이터 스만입니다. 오랜만에 싹다 리뷰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남자들이 쓰기 좋은 좀 관리템 브랜드들을 저희가 전제품 구매를 해가지고 요건 사도 좋다, 아, 요건 조금 안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정해드리는 컨텐츠거든요. 요청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또 하게 됐고요. 오늘 해볼 브랜드는 다슈입니다. 차은우님이 이제 모델이신 브랜드기도 하고 메이크업이나 헤어, 스킨케어까지 되게 다양하고 또 올리브영에서 1위도 많이 하는 브랜드라서 남자분들이 그래도 진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제품들 위주로 좀 리뷰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관리템들 그래도 많이 써본 입장에서 솔직하게 장단점 말씀드릴 테니 이제 재밌게 봐주시고 타요템, 에메템, 마요템 이렇게 딱 정해서 갈 거고요. 마지막에 탑3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들은 헤어스타일링 제품들, 다슈가 이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만 빼고 다 이제 사요템을 줬어요. 가격대랑 퀄리티 다 너무너무 괜찮은데 일단은 첫 번째 제품은 그루밍 토닉 워터랑 요거 폼이 또 이게 나왔어요 이번에. 일단 요건 사요템이고 저도 이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드라이하기 전에 요런 거를 이제 한번 싹 바르고 드라이를 하면 조금 더 이제 모발 보호도 되고 스타일링이 조금 쉬워지는 그런 토닉이거든요. 특히 이제 머리 볼륨이 조금 잘 안 살거나 생머리이신 분들이 쓰면 되게 괜찮은데 저도 많이 추천했던 비레디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비레디가 얘보다 조금 더 가벼워요. 뭐 한 가지 얘기해보자면 저는 사실 요 워터 타입을 되게 잘 썼었는데 요게 아무래도 이제 손에 좀 흐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 폼 타입이 나왔대요. 근데 뭔가 이거는 저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머리에 이렇게 잘 발리는 느낌이 아니고 막 하얗게 남는 게 조금 오히려 신경 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흐르는 타입의 토닉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요 폼이 더 만족도가 또 높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크림. 컬크림은 그루밍 토닉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인데 둘 다 일단 사요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요거 볼륨업 컬크림은 뭐 대체제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기도 하고 펌을 진짜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느낌으로 쓰기 좋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저는 사실 요거 웨트 컬크림이 옛날부터 되게 잘 쓰긴 했었습니다. 좀 젖은 느낌으로 컬크림 이런 거 원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티벳 동생님께서 만드신 그 오브제 포마드가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전 그거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얘도 뭐 가격대가 사실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젖은 머리 좋아하시면 요거 웨트, 그다음에 일반 좋아하시면 요거 볼륨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폴리쉬 오일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헤어 오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헤어 오일들보다 그래도 좀 가볍게 쓰기 좋아서 얘도 사요템이다. 컬크림이나 포마드, 왁스 이런 걸로 젖은 느낌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 발라주면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젖은 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질 다 마치고 나서 요거 이렇게 한 두 펌프 짜가지고 앞머리에 싹 발라주면은 조금 젖은 느낌이 확실히 오래간다. 건조한 겨울에는 조금 더 쓰기 좋다. 쉬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스프레이들이 있는데 가스형 스프레이보다는 워터 스프레이 종류들이 저는 썼을 때 좀 더 좋긴 했었어요. 고정력이 진짜 좋거든. 이 스칼프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뭐 탈모에 뭐 건강한 성분들이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 스프레이에서까지 그런 거를 바라진 않습니다. 하나 산다 그러면 저는 요거 워터 스프레이 하얀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가스 필요하시다 그러면 요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에메템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헤어 쿠션이 있어요. 요게 이제 M자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발색이 솔직히 이거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느라고 좀 되게 천천히 나오는데요. 솔직히 티가 좀 너무 안 나긴 해요. 요거보다는 사실은 에뛰드에서 나오는 헤어 팡팡이라고 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많이 쓰시는 건데 그거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요 헤어 카테고리는 올리브영 가가지고 집어보셔도 다 괜찮은 것 같다. 이제부터가 조금 문제입니다. 스킨케어, 바디케어 제품들. 스킨케어 제품 3개가 있어요. 토너, 올인원 로션. 우리 팀이 알뜰하게 조금만 사주셨어. 올인원 크림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요거 3개 다 마요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도 조금은 마음 아팠고 이 토너 같은 경우는 제형이 좀 젤같이 나와요. 흡수가 좀 더딘 느낌? 로션이랑 크림은 이름은 로션이랑 크림인데 뭔가 발리는 느낌 대비 보습이 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제가 썼을 땐 들더라고요. 그냥 요거는 저라면 같은 브랜드 플리프 브랜드 있잖아요. 그 알로에 라인인가? 뭐 그거 있거든요. 그게 제가 썼을 때 차라리 좀 더 순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템도 두 개 있는데 한방 골드 샴푸랑 요 아크네 카밍 바디워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거 말고 올인원 바디워시 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얘기하면 일단 요 샴푸부터 얘기하면은 요건 되게 지성분들이 쓰기 좋은 뽀득뽀득한 편인 탈모 샴푸거든요. 얘는 일단 에메템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성분적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샴푸라고 알려져 있는데 얘 냄새는 한 방이 아닌데 뭔가 이 느낌이 갈색 끈적이 있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모발에 발랐을 때 잘 펴지지도 않고 사용감 측면에서 저는 얘를 샀다가 한 통 다 못 비운 기억이 있고요. 이 아크네 바디워시 얘도 이제 에메템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크롭 바디워시라고 해요. 이렇게 알갱이 들어있는 것들이 처음에 썼을 때는 각질 되게 싹 벗겨지고 되게 좋은데 계속 쓰면 피부에 조금은 자극이 돼서 건조함이나 좁쌀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약산성 바디워시 중에 진정 성분이 이제 성분으로 들어간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라 만약에 다슈에서 바디템을 산다면은 전 차라리 그 올인원 바디
마리오 씨 옛날에 저희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정도는 살만한 것 같아요. 그건 헬스장에 놓고 귀찮으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싹 씻기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메이크업도 만들었어. 아니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 메이크업 제품들도 진짜 많아요. 요 중에 근데 여러분 또 괜찮은 게 하나 또 찾았습니다. 다슈의 스틱 파운데이션인데요. 요거를 애매하지만 상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쿠션이나 파데 이런 거 쓰는 게 되게 편하고 그런 것들 많이 또 추천드려서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런 스틱 형태 제품들을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런 게 이제 오브제, 다슈 이런 남성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도 고집을 마냥 피울 수는 없는. 그래도 이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오브제랑 다슈를 비교해보면 요게 가격대도 조금 더 이제 저렴하고요. 사실 요런 스틱 파운데이션 제품들이 약간의 유분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보다. 그래서 완전 지성인 분들은 썼을 때 파우더를 좀 해야 된다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요 사용 방식 자체가 난 편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요런 거 해보시면 되고, 피부 좀 밝으신 분들은 라이트 베이지, 보통이거나 어두우신 분은 뉴트럴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쿠션도 있어요. 요거는 쿨링감은 되게 좋은데 지속력이나 양 조절하는 게 저는 조금 쉽진 않았어가지고 요거를 하느니 틱파데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마요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거 뭐 트릭스틱이라고 요거 쉐딩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리뷰했었는데 이거 나온 지 좀 됐어요. 저 완전 유튜브 초창기에 리뷰했던 건데 요거는 마요템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커버력이 좋지가 않고요. 쉐딩도 스틱으로 바르고 이렇게 풀어주는 형식인데 지속력도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바르는 형식이면 뭔가 좀 애매합니다. 쉐딩 하신다면 그냥 가루로 된 거 쓰시는 게 지속력이나 이런 게 훨씬 좋거든요. 그쪽을 좀 더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립밤도 나왔어요. 컬러 체인지라고 해서 파랗고 노란데 얘는 이제 바르면은 컬러 체인지가 돼요. 근데 퍼스널 컬러 쿨톤 웜톤 이거 맞게 고르라 돼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테스트 받고 저는 뭐 그래서 알지만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 가서 있으면 이제 써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가 좀 하얀 분들은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두운 분들은 요거 바르면은 입술에 형광펜 바른 느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히든 립밤들이 바를 때는 발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엄청 발랐다가 나중에 봤을 때 색깔이 너무 진하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바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템들이 좀 있어요. 페이스 커버, 다슈의 페이스 커버랑 찌벤 리필 패치 있는데요. 요거는 마요를 일단 드리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쿠팡 보면은 요거 비슷한 거 훨씬 싼 거 많아요. 그거를 차라리 더 추천드리고 이거 찌벤은 타요 드릴 건데요. 이게 저자극 찌벤 찌벤 저자극이라 좀 웃긴데 뗄 때 좀 덜 아파요. 가끔 가다가 떼고 나서 자국이 남는다 뭐 요런 리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고 겨울이나 이럴 때도 긴팔 티 하나 입거나 아니면 얇은 흰색 니트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은 하나 해보시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탑3를 좀 뽑아야 되는데요. 3위는요 스틱 파운데이션. 그래도 스틱 파운데 나온 거 중에 나쁘지 않았고 리뷰 저희가 이거 찍으면 좀 찾아보니까 오브제 제품보다는 조금 더 유분감이 덜 느껴진다 요런 리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추천드리고 2위는 올인원 바디워시 다슈 거 있죠. 그거 헬스장에 넣어놓고 쓰기 진짜 괜찮아서 그거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마지막은 그루밍 토닉. 요거는 크게 깔 게 없습니다. 뭐 향도 괜찮고요. 요런 토닉계를 어떻게 보면 열어준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폼보다는 그냥 이 물로 된 게 좀 더 느낌이 좋다. 혹시나 여러분 또 싹다 리뷰 이거 저희 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봐주시고요. 일단 두 번 세 번 봐주시고 어쨌든 브랜드 하나에서 고르는 거 되게 편한 거 저 너무 알고 있고 요청 있으면은 다른 브랜드 또 진행할 거니까 요청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페로 와주시면 가장 빨리 답변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